시바인의 수석 개발자와 마케팅 책임자 루시가 최근 시바리움의 대규모 에어드랍을 발표하면서 홀더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무료 토큰 배분에 이어서 시바인의 신규 프로젝트인 K9이 또 한 번의 상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시바이누가 이번 호재로 언제 얼마나 상승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바이누의 유동 스테이킹 및 파생 파트너인 K9 파이낸스의 거버넌스 토큰이 홍콩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인 엘뱅크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토큰 역사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K9은 두바이에 본사를 둔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W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암호화폐 분야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K9 파이낸스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는 앞서 코인W에서 토큰이 출시된 이후 추가 거래소 상장을 암시했는데요. K9이 엘뱅크에 상장된 이후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팀은 K9 재무팀을 축하하면서 이 상장을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채택을 향한 큰 성과라고 말을 했어요. 올해 3월에 출시된 K9은 K9 파이낸스 네트워크의 기본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요 목적은 프로젝트의 분산형 자율 조직을 활용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을 하는 겁니다. 최근 커뮤니티의 참여 사례를 살펴보면 130억 개 이상의 K9 토큰이 4억 1000만 개의 K9을 상징적으로 소각을 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이번 소각은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인 비탈릭 부테넬을 위해서 진행이 된 거죠. K9은 출시 이후에 엘뱅크, 맥스시, 코인W, 비트마트 등 여러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K9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외에도 플랫폼 전반에 걸쳐 존재감을 확대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입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K9 파이낸스와 시바이누 생태계에 대한 미래 영향은 이번 신규 토큰이 달성하고 있는 모든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시바리움에서 대규모 에어드랍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바이누의 수석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와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에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바리움에 대한 대규모 에어드랍을 발표했습니다. 루시는 트위터를 통해 시바이누 커뮤니티를 자극했는데 그녀는 모든 참가자에게 무료 토큰을 약속하면서 시바리움 대규모 업데이트를 공개를 했어요. 이번 발표의 중요한 점은 시바이누를 시바리움에 연결하고 시바리움을 사용하며 K9과 같은 특정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간단하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바이누 생태계에 충실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는 매력적인 제안인 거죠. 시바리움의 공식 파트너인 K9 파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버즈와의 전략적 제휴는 개발자에게 향상된 신뢰도를 제공하고 향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참가자의 보유 및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홀더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번 전략은 시바이누 커뮤니티가 더 많은 참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 토큰, 즉 K9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올해가 코인 투자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요즘 같은 장엔 100만 원 이상 투자할 필요 없고요. 10만 원 이상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고 있는 로또 한 장 살 돈, 단돈 5천 원이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매주 로또를 사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이 말도 안 되는 확률인 걸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주 로또 한 장에 5천원을 투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5천원으로 로또 1등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배, 수만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로또가 아닌 이 방법의 5천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법으로 신흥 부자가 됐다고 하죠.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부자가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 내용이면 관심도 없었겠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일반 서민이 코인으로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됐다는 내용들은 당장 검색만 해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인으로 큰 부를 이룬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었죠. 심지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벌어서 강남 유명 클럽에서 하루에 1억을 썼다느니 어쩌니 억소리 나는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느니 듣다 보면 말 같지도 않고 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처구니도 없고 사기꾼들이 떠드는 헛소리로 느껴지기만 합니다. 또 주변에서 긴드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길래
박 팀장이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고 해서 나도 투자를 해봤는데 수억, 수백억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벌었다는 건지, 돈을 많이 번다길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업비트 빗썸에 있는 코인에 투자를 했지만 왜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번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락장이 오니까 물리기만 하고, 대체 그 부자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배까지 이 하락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벌었다는 걸까? 로또 1등 조작설처럼 코인도 그냥 떠도는 이야기 아닌가요? 코인으로 큰 돈을 번다는 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지금 알게 될 이 방법이 로또 1등보다 높은 확률로 부자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나 작은 돈, 단돈 5천원, 만원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코인명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화면을 주목해주세요.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밈코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장난이었던 도지로 시작해 시바이노로 레전드가 됐고 페퍼코인에 열광하면서 코인 시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게 바로 이 밈코인이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인 투자의 연령층은 점점 젊어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요. 젊어진 투자층을 생각해서 젊은 사람의 시야를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시면 따라해보진 않으셨어도 챌린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유행을 시키고 전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공유하고 따라하는 것, 이것을 외국에선 밈이라고 합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데요. 젊은 투자자들은 열광하는 데에 비해 주식 투자에 익숙해져 있는 중장년 투자자들은 밈코인 시장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그동안 투자해왔던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틀에 갇혀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회사가 탄탄한지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투자를 하는데 이 밈코인 시장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밈코인이란 인터넷, SNS,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어떤 이미지나 짤에서 영감을 얻고 만들게 된 암호화폐인데요. 당장 유튜브나 쇼츠, 틱톡만 보더라도 쏟아져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따라하고 싶은 유행, 이것을 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귀여운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부터 인기 있는 그 어떤 소재까지, 심지어 유명한 해외 축구 프로 구단의 코인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 축구의 나라 영국에서 뛰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구단의 코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에 보수적인 분이나 틀에 갇혀 완강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어떤 기업에서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한다는 거 하나로만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만 원짜리 한 장 투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밈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밈코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 도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현재도 시가총액 15조에 육박하는 이 도지코인, 시총만 놓고 보면 전세계 코인을 통틀어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장난으로 시작한 이 도지코인도 처음에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미끼를 던지는 거다, 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됐을 때 0.3원에 불과했던 코인의 가격이 2021년 9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투자의 틀을 바꿔버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2020년 8월 출시한 시바코인 또한 도지코인이 한참 상승할 때 2021년 11월 3천만배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만 넣어놨어도 30억이 됐다는 건데 참 어이가 없으시죠. 이때부터 유명세 한 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개발자들이 늘어났고, 작년 5월 개구리 코인이죠, 이 페페코인이 35,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중장년들이 알고 있는 만화 심슨 가족에서 따온 심슨 코인도 일주일 새 60,000%라는 급등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거 다 지난 이야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코인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단돈 5천원이라도 사보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앞만 보고 시야가 닫혀 있으면 절대 큰 수익은 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작년 12월 일론 머스크가 AI 밈코인 그룹을 출시했었죠. 출시 첫날 한국 돈으로 2.5원이었는데 30원까지 급등했고 이 밈코인 또한 1000%가 넘게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숨겨진 메시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우리에게 계속 정답을 말해줬다는 거죠. 현재는 X로 명칭을 바꿨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위터를 인수했고 젊은 투자층의 시야를 따라 트위터를 통해 계속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도지코인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시장 반응을 생각해보면 도지 외에 다른 밈코인을 언급했을 때 뭐 베이비 도지 이런 거 말하면 대중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바빴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0.01원도 안 하던 시바이노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바이노 출시 당시 어땠습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도지코인을 따라한 짝퉁 코인이라 별의별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년 만에 9억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만 원으로 20억, 400만 원 투자로 1조를 만든 세상에 없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비트코인 리플 같은 종목에 물려서 끙끙 앓는 사이 이 밈코인 시장에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 세계적으로 젊은 신흥 부자들의 탄생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이누를 언급하면서 시바이누의 역대급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또다시 언급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 또한 6개월 가까이 지켜보던 코인인데요.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차트가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로 그 코인입니다. 심지어 AI까지도 1500% 이상의 큰 폭등을 예측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까지도 고래 세력들이 집단 매집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으로 볼 때 이거 무조건 갑니다. 저를 사칭하는 유료방 업자들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독자분들로 인해 채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와 시바이누를 넘어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 간다고 말한 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5762-1326, 010-5762-1326 번으로 밈이라고 한 글자 보내놓으시고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댓글에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지 네 자리 남겨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분들 모두 백만장자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려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금전요구를 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배되는 소리를 한다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